질중하지 않고. 아. 그 다음에 꽃이 되게 많고. 이거 양란처럼 생겼네? 에이, 새우다. 무슨 새우다. 야. 하지 마라. 아, 이, 요게 다 새우, 아, 새우를 다니네? 새우는 완전히 살이가 워낙 크게 하니까. 야. 아,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란드라고는 느낌 다르네. 느낌이 다르지. 아. 근데 나는 맞아. 꽃도 그렇고. 꽃이 이게 그냥 단순, 이거 파리하고 틀려. 어. 얘들도 오래, 이대로 계속 가는 거야. 난 저기 있는, 난실에 있는 그 란의 새우를 아닌 줄 알았어. 예쁘다. 근데 꽃이 다 조금씩 비슷한 것도 있고 다 다르네. 그렇지. 나는 다쳐. 그렇지. 님 가만히 있어라. 응? 님 여기서 왜, 어? 친한 척 하노? 고사리 직접 꺾어 온 거. 어디? 아. 아, 이거, 모르면 아예 자체를 못 꺾겠네. 캐기를. 와, 이렇게 있는 거네. 뒤에도 있네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기 출신들이 실제 산란한 오름에 있던 애들이 아버님이 가져온 애들이 꽤 있지. 다 가져왔지. 자연 파괴. 아, 향이 은은하게 있죠. 독특하네요. 예. 저도 좀. 골프, 요즘 골프에 빠져가지고. 아, 그게 아니고, 예. 저도 좀 살라고. 예. 예, 마누라 없이. 아이고, 아니라고 치니까 수벌 든다고 힘들어 죽겠어. 이 많아. 아, 새우란이라고. 응. 자생? 응, 원래 자생 하던 거. 아, 근데 이 느낌이 완전 양, 서양란 꽃 피듯이 이렇게 푸는구나. 그지? 봐라. 모디 오름. 이 오름에 태어나. 그런 이야기. 일본에 골프 치러 가도 이거 있으면 개우는데. 아, 일본에. 근데 이게 새우란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할 수도 없겠네요. 그치, 근데 지금. 아는 사람은 딱 보면. 이 잎이 넓은 거 특이하잖아요. 예, 예. 산에 가서 이래 보면 차전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한번 보면 난 저도 알겠다. 그래, 보니까 이게 꼭 뭐 지금은 이렇게 예. 써 있는데 예. 그 야생 가면은 이거 텃바닥에 다 붙어 있는 거야. 예. 아. 근데 한번 보면 저도 찾을 수 있을 것네요. 알죠. 예. 난 그 저번에 그래 새우란 하시길래 어떤 게 그런가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아 근데 오늘 아 이 아 이게 제대로 그거는 자영이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일본 거 하고 뭐 겹해했다든가 아 섞인 거네요. 네. 근데 어쩜 꼭 조금 다르네요. 그 느낌이 이 털이도 훨씬 더 크고 보통 아. 이거 난초가 그때 똑바로 올라가서 피는데 이거는 예. 그 뭐가 수염보돌처럼 예 이렇게 꽃대가 쭉 처지네요. 예. 또 와 이쁘다. 아 그래 이렇게 꽃 피니까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. 키우고